대전시가 교통 약자를 위해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도 도시철도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3cm 크기의 목걸이형 프리패스 승차권을 착용한 뒤 개찰구 1.5m 이내로만 접근하면 센서가 알아서 인식해 문을 열어주는 방식인데요.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이동권 증진은 물론 출퇴근 시간대 개찰구 앞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다리가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윤석정 씨. 평소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지만 카드를 꺼내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전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3cm 크기의 목걸이 형태인 프리패스 승차권을 착용한 뒤 개찰구 1.5m 앞에 접근하면 센서가 승차권을 인식해 문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데 한 번 받은 승차권은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1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이 게이트를 이용하시면서 일회용 승차권으로 이용하실 때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그 프리패스 승차권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프리패스 승차권은 몸이 불편해 도시철도 개찰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많이 떨어뜨리고 놓치고 많이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프리패스가 생겼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굉장히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가서 찍으려면 기다리잖아요. 몸짓하고. 그러면 뒤에 사람도 이제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프리패스가 되니까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이 좋습니다. 프리패스 승차권은 중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국가유공자 1에서 3급 대상자인 시민이 신분증을 지참해 도시철도 22개 역사 고객 안내센터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프리패스 승차권을 지역 장애인 3천여 명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